배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제24부 형조쟁탈전. 천하통일을 꿈꾸던 조조의 대야망은 적벽의 일전으로 무참히 좌절됐다. 적벽대전은 마침내 오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군주인 손권을 비롯해 온 나라가 일치단결에 얻어낸 값진 승리였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번 전쟁의 일등공신은 바로 이 남자 주유였다. 주군, 보고드립니다. 국경을 침범했던 적의 대군을 일망타진했사옵니다. 오, 주도덕,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절대적인 열세를 딛고 전쟁에서 승리한 온 나라 군주 손권의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다. 자, 다 같이 건배합시다. 적벽 대전의 승리와 우리 온 나라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건배! 건배! 자, 그럼 여러분께 이번 전쟁의 1등 공신을 소개하겠소. 우리 오나라 수군 대도독 주유 장군입니다. 우와! 주유. 주도독, 자, 한 말씀 해주시오. 예, 주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우리가 조주의 백만 대군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오나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적벽의 승리를 가슴에 안고 천하를 향해 나아갑시다. 적벽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오나라 최고 사령관 주요. 34살의 젊음과 빛난 외모까지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의 인기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어딜 가나 싸인 공세가 이어졌고 최고의 스타만이 출연할 수 있다는 화장품 광고에도 등장한다. 얼굴이 왜 이렇게 동안이냐고요? 제 피부의 비결이 궁금하세요? 제 피부의 비결 첫 번째는 뉴스를 보지 않는 거죠. 뉴스 보면 주름만 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스킨 울트라 진화를 바르는 거죠. 하루만 써보세요. 피부가 확 달라져요. 스킨 울트라 진화와 함께 당신의 피부를 지켜주세요. 뉴스 볼 땐 바르지 마세요. 그리고 라디오 토크쇼에도 섭외를 받는다. 어서 오십시오, 주도독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 많이 좀 긴장됩니다. 녹음 방송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실까요? 원래는 음악을 좋아하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릴 땐 임재범 같은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책을 만난 뒤로 제 인생은 달라졌죠. 제 몸속에 무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수를 꿈꾸던 소년에서 적벽대전의 영웅이 되기까지 박혜진이 만난 사람, 오늘은 한 남자의 극적인 삶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나라 수군대 도독 주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유입니다. 요즘 백성들의 인기 실감하시죠?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밖에 돌아다닐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 팬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러시군요. 부인께서 질투하시겠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강동 제일의 미녀라는 교시자매의 둘째 동생이시죠. 왜 동생분이랑 결혼하신 건가요?
글쎄요. 제 눈에는 동생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요. 자매는 역시 동생이 예쁩니다.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아, 예. 자, 두도독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물론 제 아내죠. 결혼한 지 한 10년 되셨죠. 지금도 아내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아,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꼭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정말요? 아, 10년이 지나도 볼 때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적벽대전 이야기 해볼까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전 자신 있었습니다. 병법의 천재라는 조조와 맞서본 소감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조조도 이젠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갈 때가 된 거죠. 그 전쟁 중에 제갈공명과 갈등도 좀 있으셨다던데.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번 전투에서 그럼 가장 큰 도움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노숙이겠죠. 노숙공과는 오랜 친구 사이시죠? 10년 됐죠. 전쟁이 벌어지면 우린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 사이입니다. 밤새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작전을 구상하거든요. 우린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됐습니다. 방송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런데 PD와 작가의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다. 김 작가, 오늘 방송 어땠어? 너무 밋밋하지 않았나? 방송이 처음이라 그런지 좀 재미없었죠? 이거 그냥 내보내면 반응이 영 별로일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뭔가 좀 자극적인 게 하나 있어야 사람들 관심을 끄는데. 안 되겠어. 아무래도 편집 좀 해야겠어. 편집이요? 그리하여 요즘 유행한다는 악마의 편집이 가해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유는 라디오를 켠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디 그럼 내가 출연한 방송 한번 들어볼까? 가수를 꿈꾸던 소년에서 적벽대전의 영웅이 되기까지 박혜진이 만난 사람, 오늘은 한 남자의 극적인 삶을 함께합니다. 오나라 수군대 도독 주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유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강동 제1의 미녀라는 교시자매 둘째 동생이시죠? 왜 동생분이랑 결혼하신 건가요?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10년 되셨죠. 지금도 그렇게 아내분이 사랑스러우세요? 글쎄요. 이젠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갈 때가 된 거죠. 아, 주도독에게 제일 그렇다면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노숙이겠죠. 우린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 사이입니다. 정말요? 아,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꼭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볼 때마다 사랑스럽습니다. 아이고, 부인께서 좀 질투하시겠어요. 아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죠. 과연 주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60초 후에 막 공개합니다. 뭐야 이거? 무슨 편집이 있다야? 야, 양마들아! 그로부터 며칠 후 주유는 노숙과 함께 선권을 방문했다. 주군, 우리가 비록 조조의 대군을 격파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린 막대한 군비와 백성들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대가라 함은? 적벽대전의 전리품으로 형주를 차지해야 합니다. 조조의 세력이 약해진 이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형주를 공격하자고요? 형주를 차지하면 강동의 방어는 더욱 견고해지고 조조와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천하를 향한 길입니다. 노숙의 말이 저의 뜻과 같습니다. 주군, 지금 즉시 전군을 이끌고
장강을 건너겠습니다. 주도독과 노숙공 덕분에 적벽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 두 분의 말이라면, 네, 끝까지 따르리라. 감사합니다, 주군. 근데 두 분, 그냥 친구 사이 맞죠? 다른 건 없는 거죠? 주군! 한때 유표의 통치하에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형주가 이제 삼국지 최대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주유가 그 여세를 몰아 마침내 형주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제 조주의 시대는 끝났다! 적벽의 패잔병들을 단숨에 처부수자! 전군 진격! 주유가 이끄는 오나라의 대군은 연전 연승을 거두며 형주 지방을 차례차례 석권해 나갔다. 적벽 대전 이후 주유는 그야말로 패배를 모르는 불패의 상승 장군 그 자체였다. 주도도, 저 노숙입니다. 들어오시오. 아니, 주도독, 평소 클래식만 듣던 분이 오늘은 웬일로 아이돌 음악을 다 들으십니까? 아, 이거 21 아닙니까? 노래도 워낙 좋지만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듣고 있던 중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마치 내 얘기 같지 않소? 아, 이 듣고 보니 그렇군요. 하긴 요즘 주도독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웬만한 한류스타도 주도독의 인기엔 못 미칠 겁니다. 그만하시오, 노숙. 그냥 농담한 건데. 거참 쑥스럽소이다. 그나저나 주도독, 소식 들으셨습니까? 유비가 병력을 이끌고 유강구로 진영을 옮겼답니다. 뭐라고요? 왜 그리 놀라십니까? 유비가 유강구로 진영을 옮겼다는 건 형주 남군성을 공략하겠다는 뜻이요. 유비가 형주를 노리고 있다고요? 싸움은 우리가 하고 그 이득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공민이 가증스러운 노림수요. 안 되겠어. 내 당장 유비를 방문해서 단판을 지어야겠어. 주유가 방문한다는 소식은 곧바로 유비에게 전해졌다. 공명선생, 이 주유가 왜 날 보자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군의 움직임을 보고 놀란 것이겠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주유가 오면 제가 시킨 대로만 해주십시오. 자, 여기 대본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라면 저도 자신 있습니다. 다음 날 유강군을 방문한 주유를 유비가 직접 마중 나왔다. 황숙께서 이렇게 직접 마중을 나오시다니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적벽 대전의 영웅이 방문하셨는데 당연히 나와서 뵈야죠. 자, 안으로 드시죠. 예. 바로 그때 한 장수가 질풍처럼 말을 몰아 두 사람 앞을 가로막는다. 형님, 병사들이 지금 막 공성훈련 준비를 마쳤습니다. 와서 봐주실 거죠? 그래? 그거 마침 잘 됐구나. 자, 주도록, 지금 우리 병사들이 공성전을 훈련할 모양입니다. 저랑 같이 참관하시고 조언도 좀 해주시죠. 주유는 얼떨결에 유비군의 공성훈련을 참관하게 됐다. 모두들 들어라! 내가 늘 강조했듯이 실전은 훈련처럼, 훈련은 실전처럼 임해야 한다. 훈련이라고 요령 피우는 병사들은 내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알겠다! 예스! 한 시간 만에 저 앞에 성을 탈환하는 것이 오늘 훈련의 목표다! 전군 진격!
지키는 우리.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잠시 고대 공성전에 쓰였던 각종 공성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투석기라는 것이 있다. 오늘날의 대포와 비슷한 것으로 커다란 돌을 발사해 성벽을 파괴하는 무기다. 투석기 준비! 투석기 준비! 발사! 발사! 다음은 사다리차.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넘기 위한 기구로 운제라고도 부른다. 공수부대의 엄호에 사다리차를 성벽에 접근시킨다. 사다리차 이동! 사다리차 이동! 기상군 공격 개시! 공격 개시! 그리고 충차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영화나 사극에서 가끔 보는 돌격형 무기로 성문을 파괴할 때 쓰인다. 시간이 얼마 없다! 충차 이동! 충차 이동! 성문을 향해 돌격! 돌격! 한 번 더! One more time! 그 밖에 상대성을 정찰하기 위해 높이 세운 소차, 활보다 더 강력한 살상력을 지닌 쇠뇌, 10발의 쇠뇌가 동시에 발사되는 연노 등의 공성 무기가 있는데 지금 장비가 이끄는 유비군은 바로 이런 무기들을 총동원해 공성전을 펼치고 있었다. 장군님! 성문이 뚫렸습니다! 오케이! 단숨에 방어선을 돌파하라! 장군! 진짜! 장비의 주의 아래 유비군은 완벽한 공성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물론 이건 주위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명의 계책이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주위의 심사가 편치 않다. 뭐야 이거.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정의 병력이잖아. 형님, 지금 막 함락을 완료했습니다. 정확히 한 시간 걸렸습니다. 수고했다, 장비. 주도독, 어떻습니까? 뭐, 군사들의 사기와 훈련 상태가 훌륭하군요. 아, 그래요? 주도독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다니, 이거 영광입니다. 황수, 이제 그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자, 안으로 드시죠. 주도독을 위해 환영 만찬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공명도 합석한 가운데 주유를 위한 오찬이 열렸다. 주도독,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공명 선생, 지난번엔 어찌 인사도 없이 떠나셨습니까? 송별의 술이라도 한잔 나눌까 했는데. 글쎄요, 어쩌다 보니 그만 동남풍에 떠밀려왔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아쉽군요. 적벽대전의 공로로 저희가 훈장이라도 드려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만으로도 전 만족합니다.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요. 둘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에 유비가 끼어든다. 자, 두 분 회포는 천천히 부시고 일단 식사부터 하시지요. 아닙니다. 공적인 일로 방문한 것이니 공무에 대해 우선 논하도록 하지요. 유황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 유강구에 주둔하고 계신 목적이 뭡니까? 설마 형주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저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주도독을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경주는 저 혼자의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주 남군성을 지키고 있는 이 조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수전이야 주도독이 으뜸이겠지만 못해서 싸우는 지상전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공명의 각본에 따라 유비는 주유를 자극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유는 덜컥 넘어오고 말았다. 제가 수전에만 능하고 지상전엔 부족한 장수란 뜻입니까?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제 말은...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 힘으로 형주 남군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그땐 유왕숙이 한번 형주를 취해보십시오. 과연 천하의 주도독답습니다. 어찌 조인 따위가 주도독의 적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실수가 있으시다면 그땐 우리가 한번 나서보지요. 어떻습니까, 주도독? 마음대로 하시오. 자, 이것으로 협상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나라가 형주를 선공하고 저희가 후공을 맡도록 하지요. 적벽대전의 전리품인 형주 땅을 얻기 위한 유비 진영과 오나라 진영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먼저 선공에 나선 것은 주유. 목표는 형주 최고의 요충지 남군성이었다. 주도독, 어쩌자고 유비와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남군성 공략에 실패하면 유비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얻게 될 남군성으로 그냥 생생이나 좀 내본 것이요. 하지만 주도독, 만에 하나 우리가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유비가 형주를 차지하는 걸 그냥 지켜보시겠다는 겁니까? 노소, 만에 하나가 아니라 천에 하나, 백에 하나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지금 우리 군의 사기와 전력으로 어찌 남군 따위를 함락시키지 못하겠소. 하지만 주도독, 노소, 걱정 말고 날 믿으시오. 남군은 이제 곧 우리 오나라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적벽에서 패전한 조조는 오나라 군대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형주성, 양양성 그리고 남군성을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강력한 트라이앵글 디펜스를 구축했다. 그리고 허도로 떠나기 전 남군성을 지키는 자신의 사촌동생 조인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조인. 예, 형님. 이곳 남군성은 형주 방어선의 핵심이다. 내가 없더라도 목숨을 걸고 성을 서수하라. 알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밖에. 아니, 이게 뭡니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거라. 그 안에 성을 구할 비책이 담겨있다. 오... 그런데 그냥 말로 해주시지 왜 굳이 비단 주머니 비책을... 있어 보이잖아. 아, 예. 바로 이런 남군성. 마침내 주유가 이끄는 오나라의 대군이 당도했다. 오나라의 정예들이여! 적벽의 잔당들이 버티고 있는 남군성을 단숨에 함락시키자! 전군! 진격! 주석기와 충차 등 각종 공성 무기를 총동원한 오나라군의 총공세가 시작됐다. 충차 이동! 성문을 돌파하라! 물러서지 마라! 적진량에 돌격하라! 연일 계속되는 주유군의 맹공 앞에 남군성의 방어선도 어느덧 한계점에 도달했다. 조인은 긴급 망력회의를 소집한다. 장군, 이대로라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남군은 형주 방어의 마지노선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장군, 승상께서 주신 비단 주머니를 뜯어보면 어떨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게 있었지? 소차라는 것이 있다. 높다랗게 망로를 세우고
그 위에서 적의 성안을 관찰하는 공성기구인데 이곳에서 근무 중이던 부하 한 명이 급히 주위에게 보고를 한다. 도둑! 아니, 도둑! 아무래도 적성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진영을 걷고 병사들이 후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 버티다 못해 성을 버리기로 작정했구나. 절대로 그냥 보낼 수 없다. 지금 당장 남구성 안으로 진입한다. 어서들 서둘러라! 계속되는 승전에 방심한 주유가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병사들을 이끌고 남군성에 진입하는 순간 사방을 포위한 적의 함성이 들려온다. 조인이 쳐놓은 함정에 걸려든 것이다. 승상에 귀신같은 계책이 통했다. 적병에서 살아한 백만 장명의 복수를 하자. 주유를 절대 놓치지 마라! 포위된 주유군을 향해 소나기 같은 화살진격이 쏟아진다. 그리고 그중 한 발의 화살이 주유에게 적출한다. 도둑! 도둑! 못들 하느냐! 어서 도둑을 부축해라! 주도독,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아, 너서 내가 왜 막사에 누워있는 것이오? 난전 중에 화살을 맞고 그만 혼절하셨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그만 저기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 도독, 진정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상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예사롭지 않다고요? 군의관, 도독에게 상태를 설명해드리게. 저기 쏜 화살에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치료도 어렵지만 상처가 덧나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 건가? 군무를 잠시 접으시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십시오. 만약 흥분하시거나 화를 내시면 금창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승기를 눈앞에 두고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주도독, 스마일, 화가 나더라도 웃으세요. 흥분하면 이 상처가 돋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처를 불로 소독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프실 겁니다. 어서 치료하게. 그럼 지지겠습니다. 죽어도 아파도 웃으시라니까요. 자, 절 따라하세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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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전화 받으시네요. 아, 주도사,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주도도 휴대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예? 아, 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죠. 무슨 전화입니까? 예, 주도도, 그, 아드님 학교에서 온 전화인데, 아드님이 학교에서 또 싸움질을 해서 학교에 오시랍니다. 자, 그리고 참, 중간고사는 또 꼴찌랍니다. 뭐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도둑! 스마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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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가 금창에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은 남군성의 조인에게도 전해졌다. 장군, 주유가 입은 금창의 상처는 흥분하거나 화를 참지 못하면 반드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주유를 화나게 만들면 좋은 방법 없을까? 그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남군성루 위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나라 총사령관 주도독님을 위한 방송 MBS 방송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주유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화내면 안 되시는 주도독님께 반갑고 극하고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서울 씨가 지난해 하루 이자만 21억, 1년 동안 7,743억을 원금도 아니고 이자로만 지급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우리 서울 씨 참 부자죠? 뭐야?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주도독,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십시오. 아,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시 전세가 평균이 드디어 평당 8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700에서 800으로 오르기까지 이거 최단기간 신기록을 세웠다. 그런 소식이 있다. 이런저런 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록 세우니 좋지요? 뭐가 어째? 주도독, 도덕을 화나게 하려는 계략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내년에 세금도 1인당 한 45만원씩 더 낸다. 이런 소식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내년에 돈 많이 버는 모양입니다. 야, 그만해! 적벽대전의 승세를 타고 형적토벌에 나선 주유에게 뜻밖의 불운이 덮쳐온다. 남군성을 공격하던 중 적이 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 것이다. 상처는 예상외로 심각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이 병상에 누워 계신 오나라 종사령관 주도독님을 위한 기쁜 소식. 이건 또 하나 전달해드린다.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드디어 천조를 돌파했습니다. 응? 그 와중에 기름값, 물가 이런 것만 계속 오르지.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전해드립니다. 아, 극하고 그 등록금 1,000만원씩 받는 그런 저 사립대학들. 이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이 10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야, 돈 모은 데는 아주 막 귀신들이죠. 어? 부상당한 주유를 흥분시키기 위해 남군성의 조인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독을 바른 화살을 맞은 주유의 상처는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금창이 재발할 우려가 있었다.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버거운데 공공요금이 또 오른다고? 노수, 그게 사실이오? 주도독, 도독을 흥분시키려는 적의 계략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안정을 취하십시오. 아, 기분 좋은 소식 몇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대학 등록금 2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률 1위,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 1위 등등 각종 부분에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주도도 이런 나라 사니까 좋지요? GDP만 높으면 되지 이런 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이거 좋은 거지, 그지? 아니, 저것들이 진짜! 더는 못 참겠다! 주도독! 주도독! 주유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장막 밖으로 뛰쳐나간다. 내 이놈들! 당장 그 방송 그만두지 못하게 되냐! 내가 이렇게 화나는데 서민들은 어떡하겠는가! 영화 도가니 혹시 보셨습니까? 장애인 여성들이 하루 한 명꼴로 성폭력을 당하는 나라. 근데 가해자들은 대부분 처벌 받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다. 그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주유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흥분한 나머지 상처가 재발해서 금창이 터지고 만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남군성을 방어하는 조인에게 희소식이 전해진다. 장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게. 장군, 오나라 군대 동태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니? 지난번 주유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후 오나라 병력이 철수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틀림없습니다. 아무래도 주유가 중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작전이 성공했구만. 장군, 철수하는 오나라 병력을
그냥 보내실 겁니까? 절대로 그냥 보낼 수 없지. 오늘 밤 야습을 감행한다. 예스! 그날 밤 조인은 전 병력을 이끌고 마침내 남군성을 나섰다. 모두들 들어라! 주유가 중태에 빠졌다! 주유 없는 오나라군은 유재석 없는 무한도전이요, 강석 없는 싱글벙글이요, 배한성 없는 고전열전과 같다! 잠깐! 저 유재석, 강석까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배한성은 그닥 배한성. 그럼 배한성은 뺄까? 니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해산 안 한다. 안해. 야야야야야야 그냥 껴주자. 아 껴줄게. 흥분하지 마, 껴줄게. 자 어쨌거나 드디어 복수의 순간이 왔다. 오늘 밤 적벽에서 죽은 백만 장병들이 원한을 갚자. 전군 진기라. 내 군대는 단숨에 오나라 진영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그런데 전군 정지! 뭐야 이거? 왜 진영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야? 벌써 놈들이 다 철수를 한 건가? 텅 빈 진영 안엔 오나라군의 깃발들만이 한가로이 휘날리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놈들이 함정에 걸려들었다. 조인의 잔당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뭐야 이거. 주인 저놈 왜 저렇게 멀쩡해. 어리석구나 조인. 이놈들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피를 토하며 쇼를 한 것이다. 전군 진격. 중태에 빠졌다던 주유는 전보다 더 왕성한 모습으로 오나라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인은 대패하고 남군성의 방어는 그렇게 무너졌다. 조도독 완승입니다. 조도독의 계책이 통했습니다. 어서 그래도 수고 많았어. 드디어 형주 땅이 우리 오나라의 차지가 됐어. 어서 가서 남군성을 접수합시다. 조인의 군대를 대파한 주유는 느긋하게 남군성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성루 위에 처음 보는 낯선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다. 그리고 한 장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바로 조자룡. 주도독! 이곳 남군성은 공명군사의 명을 받고 나, 조자룡이 접수했어. 미안하지만 발길을 돌리시오. 뭐야! 우리는 약속대로 했을 뿐이야. 오나라가 실패하면 우리 보고 형주를 취하라고 그대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소이까? 제갈량, 야비한 놈. 좋다. 어디 두고 보자. 일단 형주성과 양양성을 점령한 후 이놈들은 나중에 손을 봐주마! 주도독께 보고드립니다. 형조성과 야양성이 지금 막 유미군에게 함락됐습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리가 서로 싸우는 사이 남군성에 입성한 공명이 조인의 인수, 그러니까 결제 도장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찌 됐는지는 제갈 공명의 재연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조자룡, 조인의 인수는 찾았는가? 예, 군사. 자,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편지를 쓸 테니 그 도장을 여기 찍도록 하게. 아니, 무슨 편지입니까, 군사? 양양성의 하오돈과 형주성의 오금에게 조인의 이름으로 원군을 요청하는 편지야. 이 결제 도장을 보면 그들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이야. 그럼 그들이 병력을 끌고 나온 틈을 이용해 비어있는 형주와 양양을 우리가 접수한다.
그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야. 그러셨죠, 주도도? 그렇게 해서 요비군이 이곳 남군성과 형주 양양 삼계성을 그냥 동시에 차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국명, 이 천하의 비열한 놈! 주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이번엔 쇼가 아니라 정말로 금창이 재발한 것이다. 주도도! 정신 차리십시오! 주도도! 출연 제갈량, 김영선, 주유, 이원찬! 유비는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형조를 손에 놓았다. 희낙인 도돌이 세입자 신세를 마감하고 마침내 내 집 장만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공명의 계책에 속아 눈앞에서 형조를 빼앗긴 주유의 분노는 대단한 것이었다. 노석, 지금 즉시 전군의 총동원령을 내리시오. 유비 공명과 지금 당장 일전을 치를 것이오. 주도도,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금창이 재발해 다시 쓰러진 주유는 병상에 누워서도 공명과 유비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지난 적벽대전에서 우린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조조의 백만 대군을 막아내고 유비를 구해줬거만 저들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때려 형주를 가로치고 우리의 뒤통수를 쳤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난 분하고 원통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조도독의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유비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보잔 말이야. 조도독, 제가 유비를 만나서 직접 담판을 짓겠습니다. 저들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노숙이 방문한다는 소식은 즉각 유비에게 전해졌다. 군사, 노숙이 날 만나고 싶다는군요. 무슨 일일까요? 형주 문제 때문이겠지요.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즉시 강화성에 있는 유기공자를 부르십시오. 유기공자를요? 공자 유기, 형조태수 유표의 장남으로 축복받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삶은 실로 불행한 것이었다. 착한 성품을 지녔으나 천성이 나약한 그는 후계자 다툼에서 밀려나 형조 땅을 떠나야 했고 아버지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술과 향락에 빠져 스스로의 몸을 망치고 있었다. 자, 오늘 밤도 취하도록 마셔보자꾸나. 술 한 잔 더 따라봐라. 공자님, 몸도 약하신 분이 술이 너무 과하십니다. 아,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간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공자님? 어려서는 계모손에서 서름을 받으며 자랐고 커서는 동생에게 쫓겨나 나고 자란 고향을 등져야 했다. 그리고 지금은 숙부인 유비 밑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구나. 이 어찌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아, 공자님.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뜻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난 이렇게 그냥 취하련다.
자, 어서 술 따라라. 됐어. 공자님, 공자님 곁엔 제가 있잖아요. 기운 내셔요, 예? 말이라도 고맙다. 공자님, 절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어? 노래? 예! 공자님 노래 듣고 싶어요. 어서요. 알았어. 유기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선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여보세요? 가고 싶어. 경자, 무슨 일이야? 뭐? 남자친구가 명품백을 사줬어? 이 집에 좋겠다 좋겠다. 야 너무 부럽다. 나를 문제 없어. 공자님, 노래 왜 끄셨어요? 아무도 안 듣는 노래 혼자 부르면 뭐 하겠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죄송해요, 공자님. 전화가 와서 그랬어요. 이번에 집중해서 들을게요.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네? 어? 진짜지? 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 뭐야 이거? 반주가 왜 꺼졌어? 공자님 죄송해요. 어? 왜 그래? 제 노래를 예약하다가 실수로 그만 정지 버튼을. 뭐 괜찮다.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공자님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이대로 안 부르시면 제가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할까? 그래 그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알았지? 예. 너. 제가요. 번호 다시 눌러드릴게요. 그래 그래. 어머나. 왜 예약이 안 되지?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예. 오늘도 저희 열전 노래방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히 가시고 또 오세요. 그래, 결국 노래 한 곡도 뜻대로 부르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이 그렇지만. 이런 유기에게 유비로부터 즉시 남군성으로 오라는 명령이 전해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유비와 궁명을 방문한 노숙은 보자마자 우는 소리부터 한다. 유황숙, 제가 요즘 얼마나 곤중에 처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숙공? 황숙께서 조조의 백만 대군에 쫓기고 있을 때 황숙을 도업자고 우리 주군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저 노숙이었습니다. 그 점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헌데 황숙께서는 우리가 조조를 물리치자마자 형주를 가로채셨습니다. 아니, 이것이 감사에 대한 보답입니까? 전 요즘 우리 주군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품의 노숙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작심을 한 듯 유비를 몰아세웠다. 그러자 공명이 나선다. 노숙공, 내 그래도 귀공만큼은 도리를 알고 상식을 아는 선비라 여겼는데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실망스럽다니요? 귀공께서는 형주가 마치 오나라의 땅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곳 형주는 유표의 땅이었습니다. 유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아드님이 살아계시지. 예? 밖에 아무도 없느냐? 유기 공자님을 매시거라. 부르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유기의 등장에 노숙은 얼음이 되고 말았다.
얼음? 형주의 후계자가 멀쩡히 살아계시거늘 어찌 이 땅이 오나라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우리 유왕숙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공자를 대신해 이곳 형주를 관장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더 할 말이 있으십니까? 할. 아직도 얼음이시군요. 풀어드리지요. 땡. 형전을 놓고 벌이는 삼국의 각축전은 이렇게 시작됐다. 여기서 잠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자. 예,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손석희입니다.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후한말 시대 중국의 중심, 소위 중원이라고 불리는 곳은 바로 북방 지역이었는데요. 형주와 강동을 비롯한 강남 지역은 선비들로부터 미개한 땅으로 배척받고 있었지요. 하지만 적벽대전이 벌어진 후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데요. 조조와 유비 그리고 손권의 세력이 교집합으로 맞물리게 되는 형주 땅이 삼국시대 최대의 요충지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공명이 계략으로 주위를 물리치고 형주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정사에는 오나라가 일종의 임대 형식으로 형주를 유비에게 빌려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권은 왜 이토록 중요한 형주 땅을 유비에게 빌려준 것일까요? 당시 오나라에는 형주를 차지하고 독자적으로 조조에 맞서자는 주유의 강경파와 유비와 손을 잡고 조조를 견제해야 한다는 노숙의 친유비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는데요. 조조와 1대1로 맞서기가 두려웠던 손권이 결국 노숙의 손을 들어주고 형주를 유비에게 빌려주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유비와 손권, 조조는 형주를 놓고 치열한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삼국의 운명을 가를 형주 땅이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탁군에서 몸을 일으킨 이래 오랜 세월 천하를 떠돌았던 유비가 마침내 형주 일국의 주인이 됐다. 길고 길었던 고난의 세월을 마감하고 바야흐로 유비의 전성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주군, 이제 겨우 형주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물론이요, 공명군사. 형주 남쪽에 위치한 사계군은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중원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즉시 공격에 나서십시오. 알겠습니다, 군사. 무릉, 장사, 영릉, 계양 4개 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됐다. 그리고 첫 번째 타겟은 영릉성이다. 대승이!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유비군의 진가를 보여주자. 전군 진자. 공명의 치밀한 전술과 장비, 조자룡 등의 눈부신 활약 속에 유비군은 단숨에 영릉성을 함락시킨다. 다음 타겟은 계양성이다. 누가 선봉에 나서겠는가?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요, 저요! 제가 갈게요! 조자룡의 손이 조금 빨랐어. 선봉은 자룡의 손이오. 아, 잠깐만요, 공명사상. 이거 은근히 조자룡을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손 빨리 들었다고 선봉에 세우는 법이 이게 이런 법이 어딨어요? 장비 장군께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어찌했으면 좋겠어? 우리 공평하게 게임으로 정합시다. 좋습니다. 아, 그럼 선병호 게임으로 아군의 선봉을 정하도록 하겠어. 지금부터 내가 제시하는 단어를 횟수에 맞게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하십시오. 에, 정확하게. 네? 세 번 실패하는 사람이 패하는 것으로 하겠소. 자, 그럼 먼저 장비 장군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제시 단어. 경찰청 찬산. 경찰청 찬산. 에, 장비 장군 마이너스 1점. 자, 그럼 두 번째 제시 단어는 개살 샥스핀. 장비 장군. 개살 샥스.
아! 장군 장군 마이너스 2점. 아, 저, 잠깐만요, 공격 선생. 아, 왜 자꾸 나부터 시키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조자룡 먼저예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자룡부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제시 단어는 로얄, 뉴 로얄. 로얄, 뉴 로얄. 로얄, 뉴 로얄. 로얄, 뉴 로얄. 아, 정말. 이것으로 결정됐어. 선봉은 조자룡 장군이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경찰 철사사. 아, 왜 안 돼? 로얄, 뉴 로얄. 로얄, 뉴 로얄. 아, 정말. 조자룡은 즉시 삼천의 병력을 이끌고 계양성 공격에 나섰다. 계양성 태수 조범은 상대가 조자룡이란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전의를 잃고 만다. 조자룡은 조조의 백만 대군 속에서 유비의 아들을 구해낸 당대의 용사니까 도저히 우리가 맞설 상대가 아니야. 깨끗하게 항복하자. 대수님, 아, 항복이라니요. 싸우지도 않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게요. 저 자리 뭐 됐습니까?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진흥과 포령이라는 두 장수가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다. 계양성 내에서 나름 맹장으로 소문난 두 사람은 머리가 조금 떨어지는 게 흠이라미 흠이었다. 정말 자신 있냐? 조 자령도 사람이에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태수님,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조자룡은 크리 하나지만 우리 둘입니다. 우리가 양쪽에서 공격하면은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두 장수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조자룡과 맞섰다. 그렇나? 자룡금 연속기 자자자자자자. 와, 완전 빨라. 도장군님 짱입니다요. 항복을 받아주마. 풀어줄 테니 어서 돌아가 조범에게 고하거라. 쓸데없는 저항은 희생만 커질 뿐이라고. 조범은 군말 없이 항복을 선언했다. 그는 애초부터 조자룡에게 저항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예전부터 조장군을 흠모해온 사람입니다. 비록 이렇게 항복하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장군과 전 같은 종씨 아닙니까? 듣고 보니 그렇군. 어디 조씨인가? 진정 조씨입니다. 어, 본까지 똑같군. 그래. 나이가 어찌 되나? 81년 12월 생입니다. 81년... 어린 시절 고생을 많이 했나 보구만. 너 어쨌건 나도 81년 2월생일세. 우리 동갑이군. 그래. 아닙니다. 장군은 빠른 팔이 아니십니까? 아, 그런 게 어딨나. 그리고 얼마 전 애정남에서도 처음 만난 사람끼리는 빠른 생일 없다고 정해주었네. 난 그런 거 따지는 거 질색일세. 아유, 하지만 전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조범,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 의형제를 맺으면 어떻겠나? 저야 영광이지요. 그럼 내일 간단한 지연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제의 연을 맺는 건 어떨까요? 좋아, 그렇게 하세요. 계양태수 조범에게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형수가 한 명 있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미모도 뛰어난 그녀에게 조범은 일찍부터 재가를 권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도 몇 차례 본다. 아유, 반갑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사진보다 훨씬 더 이쁘신 것 같습니다. 이쁘십니다. 제 사진을 언제 보셨나요? 아니, 어떻게 생기신다 궁금해서 미니홈피를 살짝 들어봤습니다. 아유,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 네. 아이, 듣자 하니까 또 원하시는 배우자 조건이 몹시 까다롭다. 그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떤 남성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그 궁금한데. 저는 남자답고 듬직한 분을 원합니다. 그럼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제 남자 장군 빼면 시체잖아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착한
착한 사람이 좋고요. 그것도 접니다. 어쩜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아, 딱 맞아왔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전화 좀 잠깐 받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어쩐 일? 나? 나 지금 선 보는 중. 말했잖아. 여자 어떠냐고? 아, 무지 예쁘다는 그런 확신? 기다리지 말고 엄마 먼저 저녁 드셈? 난 먹고 갈게요. 그래, 내가 알았어. 뭐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럼 이따 봐. 사랑해, 엄마. 예, 그럼 끊어요. 아이, 뭘 또 한 번 더 해. 아이, 참. 부끄럽게. 아, 아, 아. 사랑해, 엄마. 뽀뽀, 그래. 뽀뽀,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엄마랑 통화하느라. 뭐야, 이거. 어디 갔어? 간 거야? 형수님. 이번에도 또 그냥 돌아오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 맘에 차질 않아서요. 형수님,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언제까지 혼자 지내시렵니까? 제가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제가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첫째, 세상에 그 이름이 높아야 하며, 둘째, 문물을 겸비해야 하고, 셋째, 죽은 남편과 성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남자가 있다면 언제든 제가 하겠습니다. 조범은 이런 형수에게 조자룡을 소개시켜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문무 겸비하고 세상에 이름 높으며 거기다 성도 조씨 아닌가. 이거야말로 찰떡궁합, 환상의 짝꿍이야. 자룡 형님도 좋아하시겠지? 내일 술자리가 정말 기대되는구만. 형조 사건 공략에 나선 유비군의 선봉 조자룡은 일거에 계양성을 함락시키고 무혈 입성에 성공한다. 평소 조자룡을 흠모해온 계양태수 조범은 조자룡과 의형제를 맺고 그날 밤 뭔가 비밀스런 계획을 꾸미는데.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시지요. 드디어 형수님이 짝을 찾았습니다. 일찍이 어린 나이에 혼자 된 형수를 위해 조범은 조자룡과 짝지어주려 하고 있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재가를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첫째, 천하의 이름 높은 영웅일 것. 둘째, 문물을 겸비할 것. 셋째, 돌아가신 형님과 성이 같은 사람일 것. 형수님,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남자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꽃미남 검객 조자룡이라고. 조자룡이라면 당양에서 조조의 백만대군을 물리치고 유선을 구해낸 그분 말씀이십니까? 김동댕! 바로 그분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완소남 조자룡 장군을 형수님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조자룡을 소개받는다고 했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 상대가 조자룡 장군이라는 말에 무척 설레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 아닐까요? 솔직히 오늘만큼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 조자룡과 조범은 의형제의 결연을 맺는 술자리를 함께했다. 자룡 형님, 제가 한 잔 따라 올리겠습니다. 자, 전에도 한 잔 받게. 아니, 고맙습니다, 형님.
내 평소 우리 주군과 관우, 장비 세 분의 우정을 몹시 부러워했었는데 나도 이렇게 든든한 의형제가 생겼구만. 자,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건배!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의 술자리는 계속된다. 형님, 이렇게 남자끼리만 술 마시니까 뭔가 좀 심심하고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아, 글쎄, 난 괜찮은데. 형님, 우리가 오늘 의형제를 맺은 기념으로 제가 아직 귀한 분을 소개시켜드리지요. 형님 아직 청각 아닙니까? 아, 글쎄, 나 괜찮다니까. 에이, 좋으시면서. 밖에 아무도 없느냐? 어서 매시고 오너라. 잠시 후 눈부신 미모의 한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선다. 천하의 조자력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입 다무시지요, 형님. 어떻습니까, 형님? 예쁘죠? 오늘 잘 해보십시오. 자, 여기 조장군님 옆에 앉으시지요. 여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야릇한 분 냄새. 노총각 조자룡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조남은 익히 들었사옵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아닙니다. 레이디 퍼스트. 제가 먼저 따라드리죠. 아, 전 술이라면 입도 못 댄답니다. 냄새만 맡아도 어지럽거든요. 그러시군요. 요즘 여성답지 않으십니다. 아,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자, 한 잔 받으시지요. 예. 술이 넘칩니다. 아까워서. 큰일 날 뻔했네. 저기 방금 술 못 하신다고. 그게요? 우리 형수님이 음식 벌린 꼴은 못 보십니다. 워낙 알뜰하시거든요. 그래? 형님, 가만 계시지 말고 서로 얘기 좀 나누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요. 저, 혹시 취미가 어떻게... 그냥 틈나는 대로 음악과 독서를 즐긴답니다. 가끔 십자수도 하고요. 아주 이 나이도 어리신 분이 참으로 얌전한 취미를 갖고 계시군요. 아, 그럼... 클럽 같은 데는 안 가십니까? 그런 데를 어찌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드나들겠습니까?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래. 아, 진짜 바쁘다니까! 죄송합니다, 장군님. 벨소리가 아주 특이하군요. 그거 요즘 클럽에서 유행하는 음악 같은데. 그래요? 전 그냥 리듬이 신나서 다운받은 건데. 어머나, 공교롭기도 하지. 그럼 여기서 조자룡을 직접 만나본 그녀의 속마음을 들어보자.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듬직한 어깨와 넓은 가슴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고마 쉐리 그냥 그 봄에 콱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익어가자 조범이 마침내 본론을 꺼내든다. 형님,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근데 조범, 대체 이 규수는 뉘신가? 지금 제 형수입니다. 뭐야? 형님이 돌아가시고 일찍 홀몸이 되셨죠. 제가를 거렸지만 눈이 좀 높으셔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님을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술 취한 조자룡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형수님을 나한테 소개시켜준 거라고. 어떻습니까?
우리 형수님 괜찮죠? 이런 천하의 막대먹은 놈! 조자룡은 조범의 뺨을 후려친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네가 네 잘못을 모르겠느냐?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 형수님이 과부라서 이러시는 겁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조자룡, 대체 왜 이러시오? 우리 형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로 하든가 조용히 문자를 보내면 될 것을 왜 폭력질이요? 아니, 이놈이 그래도 끝까지! 중매란 잘 되면 술이 석자니요,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 했는데 지금 조범은 정말로 뺨을 세 대나 맞고 있었다. 형수를 술자리에 부른 것도 불선한 일이거늘 뭐가 어째 나한테 소개를 시켜요? 오늘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알거라! 저런 놈! 조자룡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고 멍한 표정의 조범 앞에 진흥과 포룡, 두 부하 장수가 다가온다. 대수님, 많이 아프세요? 아이고, 이 볼따에 부은 것 좀 봐.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여기 진흥, 포룡, 예. 지금 즉시 조상군의 진영으로 가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다시 메시오도록 하게. 아니, 그렇게 맞고 사과를 드려요? 사과는 태수님이 받으셔야지요. 맞아요, 태수님. 태수님은 잘못 없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장군은 이유 없이 저럴 뿐이 아니야. 다시 메시와서 사정을 좀 들어봐야겠어. 어이, 다녀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범의 명을 받은 두 바보 장수가 엉뚱한 생각을 품는다. 이봐, 포룡. 예. 오늘 밤에 우리 사과하러 가는 척하면서 이 조자룡의 진영을 기습하면 어떨까? 와, 진짜 신기하다. 나도 너랑 똑같은 생각했는데 우리 진짜 통하나 봐. 우리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조자룡의 목을 자르면 우리 태수님도 좋아하실 거야. 당연하지. 아까 뺨 때린 거 봤잖아. 와, 정말 완전 장난 아니야. 좋아, 좋아. 그럼 오늘 밤 조자룡을 기습하는 거야. 오케이. 조자룡과 자신의 형수를 맺어주려던 조범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계양성은 한바탕 소동으로 뒤숭숭하다. 그런데 이 혼란을 틈타 조범의 부하인 진웅과 포령은 조자룡을 야섭하려 하고 있었다. 야, 근데 포령, 예. 이 조자룡이 안 자고 깨어있으면 어떡하지? 걱정 마. 오늘 밤에 술 엄청 먹었잖아. 지금쯤 골아 떨어졌을 거야. 조자룡 저놈 진짜 무서운데. 조조의 백만 대군도 물리친 놈이잖아. 진웅, 겁먹지 마. 우리가 만약 조자룡을 죽이면 우린 백만 대군보다 더 센 거야. 완전 센 거야. 듣고 보니 그렇구나. 백만 대군을 물리친 조자룡을 죽이면 우린 진짜 센 거네? 당연하지. 자, 그럼 가볼까? 전군 공격! 그러나 두 장수의 바람과 달리 조자룡은 멀쩡히 깨어있었다. 어리석은 놈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동안 바보짓 하느라 수고 많았다. 자룡감 필살기! 아비야! 진흥과 포룡을 베어버린 조자룡은 곧바로 군대를 몰아 계양성을 재차 함락시켰다. 유비 앞에 끌려 나온 계양태수 조범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다. 전 그저 우리 형수님과 조장군을 맺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기 이 사진 보십시오.
우리 형수님입니다. 예쁘죠? 괜찮죠? 이런 킹크를 소개시켜준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전 정말 악울합니다. 아니, 이복의 조자룡. 아니, 저만한 미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니, 왜 싫다는 건가? 이참에 자네도 장가를 뜨지 그래. 죽은, 저도 남자건을 어찌 미인을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조범과 저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조범의 형수는 바로 저에게도 형수님인 것이죠. 비록 피는 다르지만 어찌 의형제의 계례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가정이 급하지 않습니다. 훗날 황수께서 대업을 이루시어 온 천하가 평안케 되는 날, 그때가 오면 저 역시도 마음 편히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자, 조자룡이야말로 진정한 무인의 표상, 충신의 샘플이요. 못들 하십니까? 다 같이 박수! 역시 사나이 중에 사나이 조자룡.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치 젊은 시절에 나를 보는 듯하다. 형님! 아이, 깜짝이야. 왜 그러느냐, 장비. 아니, 조자룡만 칭찬받고 난 이게 뭐예요? 나도 공 세우고 싶다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집 나갈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집을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릉성입니다. 장장군, 자신 있겠죠? 당근 켜시죠. 아우, 귀따거. 군사 3천을 줄 테니까 지금 즉시 무릉으로 가십시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sir. 렛츠고. 장비는 용약 무릉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다. 언제나 그렇듯 장비의 작전은 오직 하나, 돌격, 또 돌격이다. 내 앞을 막지 마라. 내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연예인 장비다. 아싸 전보. 장비의 거침없는 맹공 앞에 무릉성도 결국 함락되고 만다. 그야말로 연전연승. 유비군의 기세는 가히 파죽지세였다. 형님! 나 잘했죠? 그쵸? 그래, 잘했다. 아주 장하다. 뭐, 끝이에요? 아니, 왜 난 박수 안 쳐줘요? 조자룡은 기립박수까지 쳐주고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기립박수가 억지로 시킨다고 나오느냐?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공은 박수칠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조자룡의 승리는 나름 드라마가 있고 감동이 있지 않냐? 근데 넌 그냥 무식하게 때려 부수고 싸운 것밖에 없어! 기껏 못 맞춰서 열심히 싸웠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작 넌 무식하게 때려 부수고 싸운 것밖에 없잖아. 사회가 이런 식으로 기술자를 천대하고 사무직만 우대하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예 뭐 다 필요 없고요. 나도 그럼 머리 쓰는 사무직으로 돌려줘요. 나 이제 안 싸워. 어? 몸으로 하는 거 안 해. 나 앞으로 고시 공부할 거야! 유황수님,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시지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애 벌은 나빠집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주군, 이제 형주 3군은 우리 차지가 됐고 남은 건 장사성 뿐입니다. 장비나 조자룡 중에 누굴 보낼까요? 둘의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요? 장사성 태수 한현은 어리석은 인물이지만 그 휘하에 황충이란 장수가 있습니다.
올해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 용맹이 당대 제일이라 불리는 맹장입니다. 그래요? 더구나 그는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를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장사상의 최종 병기라 할 수 있지요.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형주성에 관우를 부르십시오. 황충을 상대할 수 있는 장수는 오직 관장군뿐입니다. 화영도에 실수가 있었지만 관우에 대한 공명의 신뢰는 여전했다. 관장군, 병력을 얼마나 내어드릴까요? 500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적지 않을까요? 황충을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만약 패한다면 이번에야말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관우는 그렇게 겨우 500기를 이끌고 장사 땅으로 떠났다. 그 유명한 관우가 진격해온다는 소식에 장사성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들끓고 있었는데. 관우가 쳐들어오고 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태수 한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백발이 성성한 노장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그는 바로 황충. 태수기! 제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관우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황장군, 상대는 알량과 문치를 죽였다는 관우요. 그 연세에 젊고 팔팔한 관우를 상대할 수 있겠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어주십시오. 글쎄, 용기는 가상하오만 좀 불안한데 장군 같은 노인네를 내보내면 적들이 비웃을 것도 같고. 바로 그때 젊고 팔팔한 장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는 바로 장사성의 젊은 신예 양령. 대수님! 선봉의 임무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관우를 꺾어 보이겠습니다. 오, 양령. 자네라는 믿음이 가는구만. 어디 한번 멋지게 싸워봐. 그렇게 선봉으로 임명된 양령은 당당히 관우와 정면으로 맞섰다. 관우! 우리 태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감히 이 나라를 침공한 것이냐? 우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무결점 정권이야.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거라. 이 수염 긴 도적놈아. 네가 장사성의 선봉장인가? 너 말고 다른 장수는 없느냐? 아, 뭐가 어째? 너 지금 나 깔보냐? 이 수염 긴 새우 같은 놈. 마침 철도 새우철인데 단칼에 베어 소금구이를 만들어주마. 그놈 참 말 한 번 많구나. 닥쳐라 이 새우 같은 놈. 자, 간다! 양령은 겁도 없이 관우를 향해 덤벼든다. 그리고 그 순간 일격필살! 제압! 두 번도 필요 없는 관우의 일격 앞에 양령의 몸은 그대로 두동강이 나고 만다. 수염은 새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호랑이에게도 수염은 있느니라. 청주 남부 지역의 정벌에 나선 유비군은 파족지세의 기세로 영릉, 계양, 무릉의 3개 군을 석권한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장사 땅. 선봉에 나선 것은 바로 이 남자, 관우다. 이 수염길 새우 같은 놈! 마침 철도 새우철인데 단칼에 베어 소금구이를 만들어주마! 허허! 그놈 참 말 한 번 많구나. 닥쳐라 이 새우 같은 놈. 자, 간다. 양령은 겁도 없이 관우를 향해 덤벼든다. 그리고 그 순간 일격필살. 제압. 두 번도 피없는 관우의 일격 앞에 양령의 몸은 그대로 두동강이 나고 만다.
수염은 새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호랑이에게도 수염은 있느니라. 믿었던 양녕의 전사 소식에 장사성은 또 한 번 들끓었다. 태소 하녀는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은다. 관우는 과연 소문대로 무시무시한 놈이다. 어쩌면 좋겠는가? 태수님, 이 관우를 제압할 수 있는 건 황충 장군뿐입니다. 노장군께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이제 곧 국민연금을 탈 나이인데 잘 싸울 수 있을까? 뭐 어차피 믿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예? 장군의 노익장을 한번 믿어보시지요. 올해 나이 60을 바라보는 백전의 노장 황충. 백발이 가득한 머리 위에 투구를 눌러쓰고 흰 수염을 휘날리며 그가 마침내 전장에 나섰다. 상대는 이 시대 최고의 용사 관우. 장사성 밖 너른 벌판에서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불세출의 명승부가 시작되고 있다. 노장군! 연세도 있으신 분이 어찌 이런 거친 전장에 나서 망령된 모습을 보이십니까? 집에 돌아가서 손주들이나 보시죠! 사람들이 관우 관우 하면 마치 귀신처럼 떠들어대길래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가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 내 눈엔 그저 애송이로만 보이는가? 역시 소문은 소문일 뿐인가? 그럼 그 애송이의 솜씨가 어떤지 한번 구경해 보시렵니까? 얼마든지. 전장에 경로대란 없습니다. 노장군에 대한 예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도 미성년에 대한 배려는 여기까지세. 내 칼 온정을 기대하지 말게. 그 노인네가 입담 한번 좋구려. 자, 갑니다. 데려! 오너라, 관우! 이야! 관우와 황충, 황충과 관우. 흰 수염과 검은 수염의 불꽃 튀는 한판 승부가 드디어 시작됐다. 간다! 일격 필살! 치어! 나도 간다! 일격 필살! 이야! 받아라! 아싸, 가오리! 다쳐! 받아라! 아싸, 고등어! 이야! 또 간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받아라! 아싸라비아! 볼리비아! 천하의 관우를 상대로 황충은 눈부신 노익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소설이지만 과연 60에 가까운 나이로 이런 싸움이 가능한 것일까? 여기서 잠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자. 예, 지난 5월 22일 세계 프로복싱사에는 또 하나의 기록이 세워졌는데요. 올해 나이 46세 미국 복서 버나드 호킨스 선수가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권투 선수로는 환갑이나 다름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킨스 선수는 무려 17살이 어린 챔피언 파스칼을 꺾는 기적을 연출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조지 포먼의 45살 기록을 깨뜨린 세계 최고령 챔피언의 등극이었습니다. 골프 같은 구기 종목과 달리 몸과 몸이 맞서는 격투기 종목에서 고령의 선수가 활약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간혹 홉킨스 같은 선수들이 세월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꽃 같은 투혼을 보여주고 있죠. 삼국지 정사 촉서 황충편을 살펴보면 황충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 용맹함과 강인함이 삼군의 으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60의 나이로 강궁을 부러뜨렸다는 일화도 전해지는데요. 세월의 흐름을 비웃는 노장 황충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정년을 앞둔 대한민국 50대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기운들 내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낙 동안이라 그렇지 저도 내일 모레면 60이거든요. 관우와 황충의 혈투는 수시간째 계속되고 성루에서 이를 지켜보던 장사태수 한현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와, 전호 있네? 솜씨 한번 끝내주는구만. 아이, 그러게 제가 뭘 했습니까? 에? 황장군의 실력이 절대 관우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싸움은 여기까지. 어서 퇴각의 징을 쳐라. 아니, 퇴각의 징을 치라니요? 이렇게 장기전을 펼치면 아무래도 나이가 든 황충이 불리하다. 오늘 싸움은 여기까지다. 어서 징을 쳐라. 퇴각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자 황충은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말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타고 있던 말이 다리를 접지르며 황충은 그만 낙마하고 만다. 추격해온 관우 앞에 무방비 상태의 황충이 쓰러져 있다. 그러나 관우는 칼을 거둔다. 오늘의 실수는 장군의 실수가 아니라 말의 실수요. 난 노장군과 정정당당히 승부를 겨루고 싶소. 일어나서 돌아가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싸웁시다. 그럼 이만. 히야! 관우, 과연 듣던 대로 인물이로구나.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관우와 황충의 첫 번째 대결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싸움이 끝난 후 황충을 대하는 장사태수 한현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황장군,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그놈의 말이 쓰러질 땐 가슴이, 제 가슴이 다 철렁했습니다. 아, 예.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장군 같은 분이 왜 저런 오래된 중고말을 타십니까? 연비 좋고 힘 좋은 장사성 최고의 신형말을 드릴 테니까 내일은 그놈을 타고 관우하고 싸우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수님. 저, 근데 황장군, 내 듣기로 장군의 활솜씨는 신기에 가깝다 들었는데 오늘은 왜 활을 쓰지 않은 겁니까? 오늘은 관우와 제가 진검 승부를 겨룬 것이었습니다. 활을 쓴다면 그건 비겁한 짓이죠. 에헤이, 황장군, 전장에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기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내일 싸움에선 말이죠.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면서 관우를 유인해 화살을 한 대 먹이십시오. 아무리 관우를 해도 절대 피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태수님, 아무리 전장이라 해도 싸움에는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에허, 참 보이네. 말이 많네. 비난은 잠깐이지만 기록은 영원하다는 어느 프로야구 감독의 명언 모르십니까? 조금 치사하게 이기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다들 욕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장군의 이력에는 관우를 죽였다는 영광스러운 기록만 남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일은 반드시 그 활로 관우를 죽이십시오. Understand? Understand. 관우 대 황충. 당대 두 용사가 장사성의 운명을 놓고 피할 수 없는 일전을 펼친다. 백전의 노장 황충이냐, 일격필살의 영웅 관우냐. 자존심을 건 이들의 두 번째 승부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황장군! 어제 그렇게 인정을 베풀었건만 겁도 없이 또 전장에 나선 것이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 줄 몰랐소이다. 뭐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 광우, 말 다 했는가? 어허, 우리 말은
끝까지 넣으셔야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 줄 몰랐소이다. 내가, 에? 내가 그렇다는 얘기요. 주어가 뒤로 왔소. 참으로 찌질한 인간이로군. 무엇이라? 찌질한 인간?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참으로 찌질한 인간이로군. 내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 시덥잖은 말장난은 이제 그만 접도록 하죠. 오늘은 노장군을 결코 그냥 버리지 않을 것이오. 그대야말로 오늘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야. 자, 간다. 이야. 내려. 받아라. 일격 대신 지옥. 너나 받아라, 관우. 아자자자자자자자. 두 사람은 또다시 불꽃 튀는 명승부를 펼친다. 그런데 이 치열한 혈투의 와중에 황충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오늘의 일전을 앞두고 주군인 장사태수 한현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황장군, 오늘은 반드시 그대의 환속시로 관우의 숨통을 끊도록 하시오. 일부러 도망치는 척 관우를 유인해서 화살을 먹이란 말이오. 아시겠소? 평생에 한번 만나기 힘든 호적수를 상대로 황충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루고 싶었다. 그러나 주군의 명 또한 거역할 수 없는 법. 황충은 결국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한다. 관우,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 노장군, 전장에서 등을 보이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헤어! 관우는 맹렬한 속도로 황충을 추격한다. 그런 그 순간 갑자기 고개를 돌린 황충이 관우를 향해 활을 겨눈다. 이거나 받아라, 관우! 이야! 황충은 화살도 없는 빈 시위를 당긴다. 놀란 관우가 몸을 움츠리는 사이 황충은 다시 말을 몰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니, 노장군!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오? 관우! 이번에 진짜 내 솜씨를 보여주지. 자, 간다! 백발백중, 신기에 가까운 황충의 화살이 바람처럼 날아간다. 그리고 관우의 투구끈에 그대로 적중한다. 아니! 관우! 이것으로 어제 그대에게 진 빚을 갚았다. 이제 쌤쌤이다! 그렇다. 황충은 어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관우에 대한 밤내로 일부러 투구끈을 맞춰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황충과 관우는 비록 전장에서 만난 적수였지만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러나 장사태수 한현은 이런 사나이들의 세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 황충을 끌고 오너라! 어서! 전장에서 돌아온 노 장군은 수염에 묻은 흙먼지도 채 털지 못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병사들 손에 끌려왔다. 태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가증스러운 놈, 네 놈의 감히 날 기만해! 기만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놈과 관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어제는 낭만 네 놈을 관우가 살려주고 오늘은 네 놈이 일부러 화살을 빗나가게 하고. 더러운 배신자, 그러고도 나한테 할 말이 있느냐? 태수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오늘 관우를 죽이지 않았느냐? 신궁이라 불리는 네 놈이 왜 코앞에 있는 관우를 맞추지 못했느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둥, 바람이 심했다는 둥, 이따위 변명은 꺼내지도 마라. 씨알도 안 먹힐 테니까. 황충은 답답했다.
그러나 변명조차 하지 않는다. 노장의 눈에선 그저 굵은 눈물만이 뚝뚝 떨어질 뿐이었다. 어쭈? 울어? 그런다고 내가 니놈의 쇼에 넘어갈 줄 아느냐? 어떠라느냐? 어서 이 늙은이를 끌고 가 목을 베라! 서슬시 퍼런 한현의 불호령 앞에 장사성의 신하들은 누구 하나 감히 나서는 이가 없다. 황충은 비참하게 형장으로 끌려가고 잠시 후 도부수의 큰 칼이 황충의 목을 겨눈다. 모두들 똑똑히 보거라. 이것이 바로 더러운 배신자의 죄군이라. 자, 어서 황충의 목을 쳐라!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장수가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당장 그 칼을 거두어라! 황충 장군은 장사성의 보배로운 존재이거를 어찌 함부로 죽이려 하느냐? 아니, 저놈이 감히 지금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그렇다. 거역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명령을 나 의원은 거역할 것이다. 어쩌고지? 장사 태수 한현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선 인물 위연. 우린 앞으로 이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훗날 총나라 최고의 맹장으로 이름을 날리지만 제갈 공명과의 갈등으로 끝내 배신의 길을 걷게 되는 파란의 인물. 그가 바로 이 남자 위연이다. 한현! 죽어야 할 것은 황장군이 아니라 바로 네 놈이다! 누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위연은 번개처럼 한현이 서 있는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위연! 너 왜 이래? 너 미쳤니? 그래, 미쳤다. 자격 없는 자가 백성 위에 군림하고 사람 같지 않은 자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꼴을 보고 나는 미쳤느니라. 죽어라 하면 모두들 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말로다.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우리 장사 땅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편 그 시각 유비는 형주의 대군을 이끌고 장사 땅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군하는 유비군의 머리 위로 달가마귀가 길게 세 번 울고는 남쪽으로 날아간다. 군사! 군사! 왜 그러십니까, 주군? 까마귀는 흉조라고 하던데 혹시 관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왠지 불길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흉조가 아니라 길조입니다. 장사성은 이미 관장군에게 함락됐고 더불어 주군께서는 아주 큰 장수를 하나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요? 저기요, 공명선생.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장비장군. 아니, 공명선생은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족집게처럼 맞추는 거예요? 무슨 신이라도 내렸어? 천지의 조화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잘 관찰하고 헤아릴 줄 안다면 앞일을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아니 그럼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어요? 뭡니까? 이제 곧 저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누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것 같아요? 아, 그게 궁금하십니까? 아, 궁금하죠 그럼. 아, 그럼 장비 장군에게만 특별히 가르쳐드리죠. 이 말이 새내 갈지 모르지만 귀를 이리 좀 가까이. 아, 알았어요. 자, 귀 가까이. 이번 서울시장에 누가 당선되냐는 말이지. 그게 정말이에요? 이것이가. 예, 장비야. 군사가 뭐라 그랬느냐? 나한테도 얘기 좀 해다오. 공명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60초 후에 공개한대요.
가서 우리 방송 시간 얼마나 남았어? 야, 질소! 질소! 끝났어. 청주 4개 군의 마지막 관문 장사성은 결국 관우에게 함락됐다. 성내에서 벌어진 내분으로 태수 한현이 죽음을 당하자 장사성의 신하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유비가 입성했다. 아, 관우, 수고 많았다. 고생했네. 아닙니다, 형님. 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 아니, 그게 누군가? 관우는 유비 앞에 위연을 데려온다. 유왕숙께 인사드립니다. 위연이라 하옵니다. 그대가 한현을 죽이고 우리를 위해 성문을 열었다고? 그간 한현이 폭정을 일삼았기에 성내 백성들이 모두 절 지지했사옵니다. 그대는 이곳 출신인가? 아닙니다. 원래는 형주에서 유표님을 모셨사오나 형주가 조조에게 함락된 후 이곳 장사 땅에 몸을 의탁했사옵니다. 전 형주에 있던 시절부터 황숙을 흠모했사옵니다. 부디 절 거두어 주십시오. 그대와 같은 인재를 내 어찌 마다하겠는가? 기꺼이 받아주겠네. 황숙, 그건 절대 아니되옵니다. 뜻밖의 유비를 제재하고 나선 인물, 그는 바로 공명이었다. 군사, 아니 되다니요. 위연은 자신을 보살펴주던 주인을 죽인 파렴치한 배신자입니다. 이런 불충불의한 자를 어찌 받아들이려 하십니까? 당연히 그 목을 베 만인 앞에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자, 군사, 하지만 위연은 이번 장사성 함락의 1등 공신입니다. 어찌 죽이려 하십니까? 나 또한 관우와 같은 생각입니다. 위연을 살려주시지요. 황숙, 제가 위연의 관상을 살펴본 바 저 뾰족한 뒤통수는 혼날 반드시 배신할 반군의 상이옵니다. 지금 살려준다면 혼날의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아니, 공명 선생, 관상도 볼 줄 아세요? 초려에 있던 시절부터 관상학을 좀 배웠습니다. 우와, 그럼 여기 배한성 씨 관상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어때요? 좋은데요? 우와! 아주 좋아요. 노년의 운이 더 트일 상입니다. 잘하면 네? 연말에 상 하나 받겠는데. 감사합니다. 받고 싶어요. 상 주세요. 상 주세요. 아이, 뭘 줘. 그만 줘. 저기, 그럼 배철수는요? 예, 전. 예. 아, 어디 보자. 다 괜찮은데 여자를 너무 좋아해. 여자 조심해야겠어요. 뭔 소리예요? 저 결혼했는데. 아니, 결혼한다고 그 기질이 어디 갑니까? 아니, 기질 얘기래요. 아, 이거 저 오부장님 이거 괜히 오해사니까 여기 잘라주세요. 이거는 방송 나가면 안 돼요. 아, 칠수, 시끄러, 그만해. 아니, 대답을 해줘야지. 시끄러. 어쨌거나 군사, 우린 지금 한 사람의 인재도 소중한 때입니다. 만약 여기서 위연을 죽인다면 누가 우리를 따르려 하겠습니까? 위연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황숙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위연은 듣거라! 예! 황숙의 간절한 요청으로 내 목숨을 살려준다. 대신 오늘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알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조심하게. 예. 아유,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위연을 비롯한 장사성의 옛 신하들은 유비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유비에게 복종을 거부하는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노장군 황충. 유비는 직접 황충의 자택을 방문한다. 황 장군, 나 유비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황충, 없다. 황 장군, 옛 주인에 대한 장군의 의리를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겐 누구보다 장군이 필요합니다. 장군,
저와 함께 대사를 함께 하시지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황장군, 아시다시피 전 오랜 세월 천하를 떠돈 끝에 이제야 겨우 제 나라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이 나라 백성들을 어찌 이끌어야 할지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장군, 도와주십시오. 이 유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장군이 승낙할 때까지 이렇게 대문 앞에 엎드려 기다릴 것이옵니다. 이 바닥도 찬데 저 진짜 엎드립니다. 유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런 진솔함에 있다. 아랫사람 앞에서도 서슴없이 고개를 숙이는 이 진심어린 마음 앞에 황충도 결국 고집을 꺾고 말았다. 제가 졌습니다, 황수. 앞으로 황숙을 충심으로 모시겠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 자, 그럼 이제 문을 열어주시지요. 유비는 그렇게 형주 네 개 군 정벌을 완료했다. 적벽 대전 이후 유비는 실로 눈부신 약진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쳐온다. 유비의 아내 간부인이 병석에 누운 것이다. 병세는 몹시 위중했다. 부인, 몸은 좀 어떠시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염려 마세요. 네, 오늘은 밤새 병상을 지킬 것이니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나를 부르시오.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내 그동안 공무에 바쁘다는 이유로 당신과 오붓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 우리 오늘은 밤새 얘기나 나눕시다. 수없이 많은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언제나 꿋꿋이 유비 곁을 지켜줬던 평생의 반려자 부용 간부인. 병상에 누운 그녀를 바라보며 유비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역시 황건적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리! 100m 앞에서 저하에 떠났어요. 이리! 전방에 속도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리! 50m 전방에서 유턴하세요. 유비님, 입 좀 닫아주실래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기야. 아. 아. 맛있죠? 응. 자기가 먹여주니까 너무너무 맛있죠? 자, 이번엔 시금치 한 입. 아. 시자. 시금치 시자. 소세지. 편식하면 안 돼요. 자, 아. 시자. 시금치 시자. 우리 자기 자꾸 이러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안 줄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데? 그게 뭘까요? 아주 쪼들라고 있어요, 그냥! 어이! 어우, 깜짝이야. 아니, 장비, 너 언제 들어왔냐? 아까부터 쭉 있었어. 아이고, 형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형계지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딱딱거리게. 장비야, 너 혹시 어디까지 봤냐? 어디까지 봤냐고요? 저기요, 자기가 먹여주니까 너무너무 맛있죠. 시금치 시저시지요. 편식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야, 유비! 예? 잘 들어. 유비, 넌
한나라 중산정왕의 후예이자 도원결의 큰형님 서주성의 탈수야. 황건적의 대란도 이겨냈고 동탄 여포의 싸움도 견뎌낸 남자 중에 남자라고. 근데 고작 조조가 무서워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용씨, 옛말에 이르길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는다고 했어. 그깟 조조가 대수야? 유배에 넌 남자야. 남자답게 나가 싸우란 말이야. 알겠어?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방을 향해 앞으로 갓! 부용, 지난 시절을 떠올리니 참으로 그때가 그리워진구려. 그렇지 않소? 아니, 부용? 부용! 어서 일어나시! 부용! 부용! 아휴, 놀래라. 자는 거였구나. 유비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부용. 부용, 평생의 반려자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던 그녀가 지금 유비 곁을 떠나려 하고 있다. 형님! 아니 어찌 된 겁니까? 왜 갑자기 형수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겁니까? 니들 형수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하구나. 아무래도 오늘 밤이 고비인 것 같다. 아니 형! 그럼 우리 형수님 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죽긴 왜 죽? 방정맞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아니, 형수님이 나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난 보답도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형! 우리 형수님 꼭 살려야 돼요. 에? 살려주세요. 알았으니까 손 한 대 피우지 말고 여기들 조용히 있어라. 난 의사를 좀 만나고 와야겠다. 잠시 후 유빈은 아내의 담당 의사들을 만난다. 안녕하세요. 네, 내과 담당하는 레지던트 박원술이거든요. 선생님, 제 아내를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치료할 방법이 있다고 저희는 또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환자분의 치료 방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저희는 그런 판단이라서요. 환자의 병은 몸속에 있는데 그동안은 자꾸 환자의 근육만 키우고 외상만을 치료하고 있었다. 예, 저희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속은 골병이 들었는데 겉만 멀쩡하다고 치료된 건 아니거든요. 우선 환자의 치료 방법부터 싹 고쳐야 된다. 저희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치료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예. 보호자분 안녕하십니까. 외과 담당의 레지던트 너 경원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 그 진단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동안의 치료 방법을 다 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조건 지금까지의 치료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가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료 방법을 무조건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 치료 방법이 잘못됐으면은 당장에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동안 쓴 약값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 잘못된 약을 또 쓰다가는 돈도 버리고 몸도 버린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쓰던 약을 또 쓰자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약, 이런 약은 선별해서 사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치료약을 무조건 바꾸면 비용이 또 드는데 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잘못된 치료 방법으로 그 환자한테 경제적 부담을 제일로 많이 지운 게 바로 그쪽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치료 방법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선은 환자한테 사과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전 생각하거든요.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시는데 그럼 저도 과거 얘기 하나 꺼내볼까요? 그 과거에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야, 지금도 관절 치료 방법 얘기하는데 그 왜 군대 얘기를 꺼내시는지 참 그 개인적으로 참 참담하고요. 그 참으로 비겁한 그런 경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도 군대 얘기 안 할까요? 그 이웃나라 군대 뭐 장례기념 행사는 왜 참석하셨습니까? 아, 두 분 그만하십시오. 분명히 봤고요. 아,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더 높으신 분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내과와 외과 과장이 유비를 찾아온다. 그 외과 과장 박근혜입니다. 저는 모든 병은 원칙에 입각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머리 아픈 사람한테 두통약, 배 아픈 사람한테는 복통약, 이가 아픈 사람한테는 치통약, 쥐가 난 사람한테는 쥐약.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나갔네요. 이래서 말수는 적은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원칙대로만 한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과 과장 안칠순인데요. 그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추상적인 말씀 같고요. 그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의사와 환자 간의 그 교감과 교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모든 병의 원인은 그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류와 교감의 방법을 놓고 한 크게 한 뭐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더 헷갈립니다. 부용의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다. 유비는 밤새 아내의 병상을 지키고 있다. 유비와 부용, 이제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동생인 관우와 장비도 그녀와의 마지막을 함께한다. 형수님, 저희 왔습니다. 바쁘실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아니, 형수님이 아픈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형수님, 죽지 마세요. 장비야, 예. 그만해라. 죽은 소방님하고 함께한 시간들도 이 가슴에 거의 묻어두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부디 우리 유비님을 잘 보필해 주십시오. 명심 하겠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그러지 마요. 왜 곧 떠날 사람처럼 그러세요? 작은 서방님은 술 좀 줄이시고요. 예. 큰 서방님은 세상을 너무 곧게만 살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곧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부러진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두 분 서방님, 그동안 부족한 절 각별히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뜻한 말을 꼭 이루십시오. 형님! 그리고 유빈님, 한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천하 백성들을 구하겠다던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지킬 것이오. 반드시 지킬 것이오. 그리고 우리 이웃 선이 부디 훌륭히 키워주십시오. 걱정 마시오. 당신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식으로 키울 것이오. 유빈님,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 듣고 싶습니다. 들어주세요. 마,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으깃으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속에도 뚝하고
나른함 속에 밤을 친 채 허덕이는 오후에 애때는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비록 그날이 우리가 이 말을 맞댄 채 입맞춤을 나누는 아름다운 날이 아닌 서로의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잊혀져 가게 될 각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슬픈 날이라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닌 사랑을 느끼는 그대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건한 14년, 서기로는 209년의 어느 가을날, 부영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현석이! 부영!